일본인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일본은행은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 엔화는 사라질 것이다. 얼핏 과장된 것 같은 이 시나리오는 일본의 전 참의원 출신으로 일본에서는 전설의 딜러라 불리며 미국 JP모건 도쿄 지점장 및 유명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투자 고문을 역임했던 후지마키 다케시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인데요. 일본의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참의원으로 재정 및 금융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아베와 일본은행 총재를 추궁해온 그가 최근 투자 관점에서 일본 경제의 문제가 심각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일본의 재정은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0년도의 세입은 세외 수입을 더해도 약 70조엔 정도인데 일본 정부는 그보다 많은 90조엔의 빚을 지고 160조엔의 예산을 짰다면서 이는 연수입으로 700만엔을 버는 가정이 900만엔을 빚내서 총 1600만엔을 지출하는 것과 같으며 이미 2020년 3월 말 시점에 일본 정부의 빚이 1115조엔, 한화로는 약 1경 2400조인 상황인데 이를 가계 기준으로 하면 빚이 이미 1억 1150만엔이 있는 가정이 또다시 900만엔의 빚을 낸 것이기에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웬만한 가정이라면 틀림없이 파산할 것이라며 일본의 심각한 상황을 가계에 비유하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러한 상황이 가정에 일어났다면 그 가정이 파탄이 날 수 있지만 국가라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늘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국가에겐 통화 발행권이 있기 때문이라 주장을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럴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빚은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은 가정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이며 국가도 빚을 갚지 않으면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새로운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계와 국가의 차이는 증세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라는 그는 정부는 강제로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고 여차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일본에서는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국가 부채의 규모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도 안 될 뿐 아니라 만약 증세를 한다면 필요한 증세액이 너무 거액이 되기 때문이며 이미 소비세율 10%에 도달해 있는데 더 이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증세할 수 없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나버리는 상태가 되어 1년에 수십 퍼센트의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이 압권인데요. 그는 일본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계적 권위가 있는 미국의 경제 잡지 더 인터내셔널 이코노미로부터 기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칼럼의 테마가 세계는 여전히 일본병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 경제 잡지가 걱정하는 이 일본병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경제 성장밖에 못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대량의 국채를 사들여 재정 위기를 미루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태와 같이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전 세계가 혹시 자신들의 국가가 일본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일본처럼 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에 일본병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현재의 일본은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국가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가 경제지에 해준 답변도 일본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인데요. 탄광의 광부들이 유해가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여 일본은행이 현재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엔화 가치는 붕괴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해 현재의 일본은행은 폐지될 것이기에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일본은행의 실패, 곧 카나리아의 경고를 듣고 정책을 바꾸는 서구 중앙은행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행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게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본은행의 파탄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지금 일본이 할 일은 현실을 인식하고 X데이에 대비하는 것이며 일본은행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새로운 지폐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야기하는데요. 끝으로 그는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일본 경제가 향후 비참한 상황이 된다고 해도 팬데믹은 그 계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원인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정책이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최고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는 또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차기 총리 스가가 전임자인 아베와 동일한 경제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제적 개선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전임자인 아베의 가장 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경고하면서 스가는 일본 지방은행의 정리를 추진하고 소비세 인상에 대한 생각을 목초지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본의 비참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일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역시 스가가 부채에 휩싸인 일본의 구조개혁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일본은행에 아직도 금전적인 여력이 남아있는지 혹은 이미 다른 선진국가들보다 부채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공적 완화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 돈이 있긴 한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역시 스가가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잘못된 발언임을 깨닫고 복귀한 것을 지적하면서 소비세 인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로 못 받고 있는데요. 빚을 갚으려면 세금 징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빚은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만약 증세를 했다가는 그나마 있는 수요도 무너진다는 게 미국 월스트리트와 블룸버그의 분석인 것이죠.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따르면 무너진 일본의 지방 경제를 상징하는 지방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이미 거세지고 있으며 스가노믹스의 개혁 대상들은 일본의 지방은행들과 지방신문사들 그리고 백화점으로 이들 모두를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방은행 중 무려 103곳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스가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활발한 퇴진운동이 벌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있기도 한데요.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의 온라인에서는 이미 스가 야메로, 즉 스가 그만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스가가 선출되고 새 내각이 출범한 한편 스가를 둘러싸고 SNS상에서는 스가 그만두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정권에 대해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보내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서로는 동참자가 크게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가의 집권을 반대하는 일본인들은 일본의 주류 세력일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정치적 환경임은 틀림없지만 당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스가 그만두라며 스가 정치를 불허한다고 일치 단결한 사람들의 비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스가가 아베의 뒤를 이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스가의 부정 횡령과 같은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리테라에 따르면 그가 관방장관이던 시절 사용한 판공비가 무려 78억 엔이고 이는 아베의 스캔들에도 쓰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이 어마어마한 판공비 중 무려 90%가 영수증도 존재하지 않는 지출이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관방장관이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관방장관의 판단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궁극의 블랙박스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관방장관 시절부터 국가의 예산을 마음대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며 이 중에는 아베의 스캔들에 함께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2인자 시절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일본 언론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명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한 국가의 흥망은 반복되어 왔는데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현재 일본이라는 국가의 명운은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